스트로크 경기 지금 16개 팀으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페르요 팀까지 하면은 지금 3개 코스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76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에서 펼쳐지는 아마추어 대회 태왕 아너스벨 소속 프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회 사전 행사에도 함께 참가를 했었죠. 시세에 맞춰서 힘차게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경기 시작 전 시작을 알리는 시타식이 있었습니다. 김소영 선수가 14번 홀에 있고요. 두 번째 샷. 들어가나요? 와! 아, 정말 놀라운 샷을 네. 만들어내는 김소영 선수네요. 샷 이글이 나올 뻔했습니다. 김소영 선수가 이제 15번 홀로 왔습니다. 바운드가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네. 버디 기회. 약간 짧게 랜딩이 됐는데 네. 아, 조금 김소영 선수에게 운이 따르는 듯한 15번 홀이네요. 김소영 선수의 버디 기회입니다. 자, 앞서 아쉽게 좀 놓쳤던 김소영 선수죠. 어디? 어호, 이번에도 놓치는데요. 아, 14번 홀에 이어서 15번 홀에서도 짧은 거리 버디 퍼스를 놓치네요. 네, 기회를 잘 만들고 있는데 버디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라이트가 켜졌네요. 늦가을 해가 좀 이제 빨리 지면서 골프장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라이트가 켜지니까 또 더 아름답네요. 네,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또 기온이 떨어지면 아, 그렇죠.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성자 선수는 마지막 홀입니다. 먼 거리 파펫. 와, 좀 과감했거든요. 네. 멋지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하면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정말 네.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세 번째 샷이 조금 아쉬웠네요. 자, 오늘 멋진 샷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김혜영 선수 전반에 정말 굉장한 플레이를 보여줬죠. 파3 7번 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전반에 굉장히 좋은 샷감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김혜영 선수였어요. 네. 어디를 기록했던 7번 홀입니다. 김소영 선수 14번 홀 파4 홀이었는데요. 두 번째 샷 장면입니다. 아, 이것도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죠. 네. 아,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샷 이글이 나올 뻔했던 굉장히 좋은 샷이었죠. 네. 그리고 김소영 선수가 여러 차례 저희를 놀라게 했는데요. 네, 14번 홀에 놀라운 세컨샷 이후에 버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네. 예상 밖의 17번 홀에 긴 퍼스를 버디로 연결시킬 뻔했습니다. 네. 고성자 선수는 18번 홀 파퍼 멋지게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과감한 네. 퍼스였어요. 집에 들어갈 때 웃음 짓게 하는 그런 팝업. 차승희 선수 이 18번 홀에서 버디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브레이크였는데 네. 굉장히 좋은 퍼팅을 보여줬습니다. 아, 예.